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해석이 어려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찾아갖고 돌아올 때 거기에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 이 살렘 왕이 가지고 왔던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제 성찬식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이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천재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적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 드린 그 일을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그 11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하신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10분의 1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부활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열매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와 함께 우리도 구원의 그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의를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예수님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분의 1,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허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가 시작됐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그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기 전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한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나머지 그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그 대적들을 붙여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긴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은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국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해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는 짐승을 잡아다가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는 율법으로 드렸던 제사하고 다르게 항상 완전하게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이 제사법도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쫓아서 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왕으로서 올
오늘 우리도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아론의 관찰을 따라서 이 땅에 제사장이 왔다면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서 오신 예수님이 드려진 이 제사는 분명하게 아론이 아닌 하늘의 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레위의 그 지파에서 온 제사장들은 영원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돼서 또 죽고 그 다음에 손자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고 죽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죽고 죽고 죽어서 많은 제사장들이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땅에서 불렀던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가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은 무익함으로 패하고 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론을 통해서 온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가 많은 것은 결국 죽고 죽고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10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님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진 그 제사는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 후손들은 율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늘 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 제사는 1년에 또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